70년대 인기 있었던 배우 두 분이 아마 오늘날 2011년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가수로 또 선교 활동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두 분의 오늘의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. 따뜻했던 어느 봄날의 오후, 동네 잔치라도 열린 걸까요? 음식 준비로 한창 바빠 보이는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다소곳이 앉아 음식하고 있는 이분. 정말 섹시스타 방희 씨 맞나요? 세상에, 부침개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. 무슨 부침개예요? 부추기지. 야채. 영화 배우시고 영화 배우가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놀랬죠. 그런데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. 매주 금요일이면 끼니를 거르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이곳. 벌써 7년째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이곳을 한 달음에 찾는 그녀다. 모자라신 말씀하세요. 기부라고 한다면 어떤 말? 맛있게 드세요. 네. 잘 차렸습니다. 어르신들의 맛있는 표정만 지켜보아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. 맛있어요. 고맙고 감사합니다.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날, 배우만큼이나 빛나는 일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그녀.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때 봉사가 돼요. 정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가 많이 채찍질해요. 아, 드셔, 드셔. 아, 아유, 딸 거미는 같아.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과 사랑을 배우고, 늦지막히 시작한 만큼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목표인 그녀. 노인들 개안 수술,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1인당 70만 원씩 하는데 그걸 무료로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명 했어요. 근데 앞으로 사람 수는 무제한으로 계속 할 거예요. 중국에 가서도 거기는 이렇게 노인들이 장애나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요.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시설을 짓고. 아니,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방송에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.